더위를 대학농구와 함께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금성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가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대부 경기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광주대학교와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이후로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중위권 팀들 간의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극동대학교, 전주 비전대학교를 전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뒀습니다. 오늘 용인대학교전을 꼭 잡으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다는 극동대학교고요. 이에 맞서는 용인대학교, 초대 챔피언의 자격으로서 올 시즌도 대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이후에 결승전까지 챔피언 자격으로서 용인대학교가 대권을 차지할 수 있을지 오늘 경기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의 박대인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시즌 극동대학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가 좀 부상 선수가 많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뭐 악조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이가 없으면은 네. 잇몸으로 시부라는 듯이 네. 지금 잇몸을 튼튼하게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맞상대하게 되는 용인대학교와 2연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2연전이 될 것 같은데 네. 용인대학교전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일단 용인대가 신장 그다음에 백업 멤버도 그렇고 저희보다 좀 앞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지금 연습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저희 장점인 프레스로 올코트 프레스하고 그다음 하프 넘어오더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뭐 부저가 시작 부저가 올리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부저가 올릴 때까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잔여 경기를 모두 이겨야 되는 극동대학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처음에 시합에 대해서 그 대학리그가 뭐 해체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어렵게 왔는데요. 지금 뭐 총장님이야 그 대학 구성원들께서 다 지금은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다고 다 약속들 하셨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게임 뭐 진짜 막판 드라마를 한번 써보도록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오를 다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대인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김성은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올 시즌까지 선수들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계속 아쉬움은 남는 그런 시합들을 이어왔거든요. 네,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기대를 걸고 또 지금 계속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앞서서 선수들을 만나봤더니 선수들이 감독님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준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수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개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모습이 보일 때 저는 개별 상담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운동 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도 이제 잘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올 시즌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이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계속 경기가 이렇게 잘 플레이가 잘 돼서 시합을 이긴 경기는 없어요. 상대가 좀 저희보다 전력이 약해서 그랬을 때 경기를 이제 좋은 결과로 이제 경기 내용보다는 경기 결과가 좋았었는데 이제 상대가 좀 강팀이어도 거기에 맞서서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점들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 시즌 꼭 우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학업에도 열중하고 있고 또 운동에도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데 결과가 더 좋아야 될 텐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직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은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 이제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음성체육 실내체육관입니다. 극동대학교 이제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꼭 잡아야 되는 용인대학교전입니다. 이제 잔여 경기가 4경기밖에 남지 않은 이제 극동대학교인데요. 명지대학교, 용인대학교는 반대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여자부 순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정말 적수가 없다는 말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0승 0패 승률 100%를 자랑하면서 올 시즌 대학농구 여자부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2위는 수원대학교입니다. 7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김성원 감독과 함께 순항 중인 수원대학교고요. 3위는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원정팀 용인대학교입니다. 5승 3패 이 3패가 광주대학교와의 2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했었고 수원대학교전에서 또 패배를 했었던 3패입니다. 이어서 단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 극동대학교가 이어서 대학농구 여자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로서는 뭐 이제 전주 비전대학교의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극동대학교 2승을 거두고 있고 또 이제 3승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었던 공동 3위 팀을 본다면 5할 승률대를 맞춰놨었기 때문에 극동대학교도 남은 잔여 4경기를 모두 승리하게 된다면 뭐 이제 6승 6패를 맞이하면서 5할 승률대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고 있습니다. 양 팀의 비교 분석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64.6점, 용인대학교는 67.6점. 득점적인 측면에서는 용인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리바운드도 용인대학교가 근소하게 1점, 뭐 한 개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시스트, 스틸, 블록 모든 지표에서 약간씩 용인대학교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스틸 부분에서는 극동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다는 것이 이제 박대인 감독이 앞서 인터뷰에서 밝혀줬듯이 올코트 프레스, 이제 전방 압박 수비를 통해서 용인대학교의 공격을 끌어낸다면 극동대학교에서도 오늘 경기 좋은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성공률은 뭐 32%에 43% 용인대학교가 조금 높은 상황이고요. 석점 성공률도 용인대학교 외곽 쪽에서 내외곽으로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장하연, 김수연, 전한주, 김민정, 김다솜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용인대학교 박혜미, 최정민, 박은서, 김희진, 조은정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팀 오늘 꼭 잡아야 되는 극동대학교, 반면에 용인대학교 오늘 이제 김성은 감독도 앞서 인터뷰에서 밝혀줬듯이 상대의 전력이 약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함께 해줬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오늘 경기에서 극동대학교가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용인대학교는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의 선수 명단을 조금 살펴보면 전한주 선수 이제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18득점 뭐 석점 슛을 두 개를 성공을 했었던 전한주 선수였고요. 이제 또 심판진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와 김다솜 선수, 김다솜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이 대단한데요. 이제 19개 평균 리바운드 20개 가까이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는 김다솜 선수입니다. 득점도 평균 득점 14.4점 으로 아주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김다솜 선수인데요. 이제 용인대학교의 골밑을 지키고 있는 최정민, 조은정 선수와 함께 오늘 골밑에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1학년 선수죠. 김혜지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서 이제 김성원 감독이 전력이 많이 보강이 되었다는 인터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선수는 만개초등학교 상주여중 상주여고를 나왔고요. 올 시즌 8경기에서 112분 그리고 평균 14분의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1학년으로서도 이제 186cm 가장 또 큰 신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김혜지 선수인데요. 신입생 중에서는 뭐 단연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8.1점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 7.9개를 기록하고 있는 특급 신인 선수입니다. 이러한 또 이제 골밑에서의 기존에 있었던 최정민, 조은정 선수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용인대학교의 내외각을 또 책임지고 있는 김혜지 선수고요. 반면에 이제 김다솜 선수가 센터 인사이드 라인을 지키고 있는 극동대학교 전한주 선수의 외곽포. 전한주 선수도 이제 장유영 선수가 이제 수원대학교의 장유영 선수죠. 24개의 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장유영 선수인데 그 선수에 이어서 이제 26개로 예 석점 슛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한주 선수입니다. 양팀의 티버 프로와 함께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인대학교 공 성공인데요. 외곽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최정민 그대로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앞쪽 밀고 들어가면서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은서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 이후에 공격을 시도해봤었던 용인대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공 끊어냈습니다. 뒤쪽으로 박혜미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득점 박혜미 선수가 깔끔하게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또 황수정 선수 이제 주장과의 인터뷰에서 박혜미 선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인기뿐만 아니라 실력으로서 오늘 용인대학교의 포문을 열어줬습니다. 극동대학교 오른쪽 사이드로 패스 넘겨줬고요. 먼칫했었고 탑쪽으로 정하연 정하연의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은서 이때 주심의 히스리 울렸습니다. 김다솜 선수가 이제 코트 위에 넘어져 있는데요. 시작과 함께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김다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양 팀이 이제 초반부터 빠르게 또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극동대학교 인바운드 패스 전한주 외곽 쪽으로 김민정 인사이드 파고듭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김수현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희진 용인대학교 앞쪽 치고 나갑니다. 외곽 쪽으로 왼쪽 코너 노력 패스 골 및 투점 성공 조은정입니다. 이번에 용인대학교의 센스 있는 플레이 그리고 조은정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출발이 좋은 용인대학교입니다. 전한주 오른쪽으로 김민정 드라이브 시도하다가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한번 김수현의 석점 이번엔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초반에 이제 극동대학교의 외곽 슛이 두 개 모두 불발되면서 아직까지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극동대학교는 뭐 올 시즌 44개의 석점 슛 그리고 용인대학교는 39개, 5개 정도 극동대학교가 외곽 슛이 앞서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미 앞쪽에 전환주가 있는데요. 오른쪽 내줬습니다. 어바이드 패스 골 밑에서 2점 성공 최정민 선수였습니다. 최정민과 이제 조은정이 지키고 있는 골밑이 저희가 용인대학교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오늘 10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김다솜 스크린 걸어줬고요. 정하연 어바이드 패스 이 공을 끊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앞쪽 패스 줬고요. 박은서 왼쪽 코너로 갑니다. 용인대학교 다시 한번 골 밑으로 앞쪽에 정하연이 있고요. 돌아서는 과정 힘겹게 레이업 성공. 경기 초반 이제 극동대학교 박대인 감독이 어쩔 수 없이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제 용인대학교의 골밑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8-0 조금 용인대학교가 경기 초반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정민 선수와 조은정 선수 아직까지 조은정 선수는 뭐 득점은 없습니다만 이제 최정민 선수 확실히 골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용인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점퍼였고요. 용인대학교 뭐 확실히 스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00점을 넘기고 있는 선수가 뭐 최정민 선수 9번의 최정민 선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선수가 이게 평균 득점이 70점대, 80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득점력이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극동대학교는 김다솜 선수와 전한주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한주 선수도 이제 올 시즌에 석점슛 26개를 기록을 하면서 외곽에서 극동대학교의 점수를 높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김성 감독이 이제 선수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자유연애뿐만 아니라 학생들 여자 감독님으로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염색도 뭐 미리 먼저 하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센스 넘치는 여자 감독님이다. 야구 선수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용인대학교와 극동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작전 시간을 마치고 모두 코트 위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있었고요. 극동대학교 이제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주 인바운드 패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빠르게 선취점을 오늘의 포문을 열 필요가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전한주 왼쪽으로 김민정 탑 쪽에서 파고듭니다. 돌아섰고요. 스피드 무브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은정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용인대학교 왼쪽 코너에서 스크린 그대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용인대학교의 오늘 외곽 슛이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는 1쿼터 초반입니다. 전한주 천천히 하프라인을 넘어가고 있고요.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 쪽으로 전한주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김다솜 쪽으로는 두 명의 선수가 있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갔고요.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탑 쪽으로 김희진. 김희진 와이드 오픈 석점이 터집니다. 미들레인지로서 10점을 쌓아뒀고 김희진 선수가 또 10점 이후에는 석점 슛을 터뜨려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6분 30초가 남았고요. 극동대학교 이렇게 13점이 용인대학교 가져갈 때까지 이렇다 할 공격을 루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탑 쪽으로 김수연 이어받았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김민정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스탑 점퍼 2점 성공. 김민정 선수가 극동대학교의 첫 번째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시켰고요.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최정민 빠른 속공으로 다시 한번 두 점을 올려놓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점수 15-2고요.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5분 54초입니다. 오버랩 패스 김다솜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봤고요. 언더슛 해보지만 이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앞쪽에 있었던 최정민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골 밑에서 이제 김다솜 선수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김희진 선수의 석점 슛이었고요. 높은 찬스에서 김희진 선수의 석점이 있었고 김민정 선수도 안쪽 베이스라인을 파고들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속공으로서 용인대학교도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상황이었고 김다솜 선수의 자유투 1구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김다솜 선수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개를 성공시켰는데요. 39개 중에 25개 69%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김다솜 선수입니다. 자유투 1구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고요. 자유투 2구 역시 깨끗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자유투 2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15-4 이제 11점 차 유지하고 있는 1쿼터 초반이고요. 공격권 끊어냈습니다. 극동대학교 레이업 2점 성공. 깔끔하게 2점 올려놨었던 김은비 선수입니다. 김은비 선수가 이제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체 출전 들어오면서 2점을 성공시켜줬습니다. 극동대학교 박대인 감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스크린 받았고 박혜미의 탑에서 석점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은비 주고받으면서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탑 쪽에서 김은비 오른쪽으로 안쪽 파고들면서 높이 올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 앞쪽 패스 아웃넘버인데요. 패스 게임 이후에 두 점 성공시킵니다. 박은서 선수와의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용인대학교가 스피드를 앞세운 속공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1쿼터고요. 이제 17-6 11점 차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공격인데요. 반대편으로 전한주를 받습니다. 전한주 탑 쪽에서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스탑 점퍼 두 점 성공시킵니다. 깔끔하게 박은하 선수의 스탑 점퍼였고요. 확실히 박은하 선수가 이제 미들레인지를 던지는 슈퍼미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용인대학교 안쪽 파고듭니다. 바운드 패스 노루 패스로 김희진에게 연결시켰고요. 김희진의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용인대학교는 이런 패스 게임을 통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1쿼터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은비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고요. 어바이드 패스 골 밑에 김다솜을 봤는데요. 공 끊어냈습니다. 용인대학교 오른쪽 선택 박은서 그대로 던져봅니다.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극동대학교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김은비 앞쪽에 김다솜이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연결 스크린 걸어줬고요. 김은비 자신이 직접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확실히 김은비 선수 올 시즌 평균 9득점 6개의 리바운드 그리고 평균 어시스트도 2.7개 팀내 1위의 선수인데 이번에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성은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극동대학교 두 번째 자유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은비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아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에서 네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또 플레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저도 잠시 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비의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놓쳤던 김은비 선수고요. 빠르게 용인대학교 속공으로 펼쳐나갑니다. 골 밑에서 두 명의 더블팀 붙어줬는데요. 외곽 쪽으로 김희진의 석점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용인대학교 손 맞고 이번에는 극동대학교 쪽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조은정 선수가 끝까지 따라 붙어줬었는데 이번에는 공격권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극동대학교 김은비 선수 천천히 공을 돌려가고 있고요. 앞쪽에는 박은서 선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많이 나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 선수들이고요. 김은비 샷클락 8초 남았습니다. 전한주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은정. 혹시 조은정 선수도 이제 높이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곽 쪽에서 박은서 돌파 시도해봤습니다. 김희진 주고받았고요. 앞쪽에 김다솜 놓고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부드러운 레이업을 성공시켰던 김희진 선수였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167cm, 김다솜 선수가 182cm, 약 15cm 정도의 신장 차이가 나는데도 앞쪽에 있었던 또 김다솜 선수를 이겨내고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극동대학교 공격 이제 1쿼터 2분 28초가 남았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조금 길었고요. 그 전에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전한주 선수 이번에는 박혜미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3학년 백산초등학교 숙명여중과 숙명여고를 나온 박혜미 선수입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바운드 패스 이 공을 용인대학교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센스 넘치는 플레이로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오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박은서 선수가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받기 위해서 앞쪽으로 치고 나갔었는데 용인대학교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앞쪽 치고 나오고 있는 용인대학교 박혜미 줄듯 말듯 김희진입니다. 탑쪽에서 앞쪽에 김민정이 있고요. 왼쪽 선택했습니다. 김희진 건네 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가로채기 성공 극동대학교. 김은비 천천히 템포를 죽여봅니다. 김은비 수비수를 끌고 나오고 있고요. 오버헤드 패스 김다솜입니다. 골밑 연결 베이스라인 쪽에서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김다솜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최정민. 확실히 골밑에서 최정민 조은정의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용인대학교 오늘 뭐 1쿼터 초반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3대8 15점 차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 27초입니다. 왼쪽으로 전한주가 탑에서 먼 거리 석점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하지만 이 공을 끊어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전한주 선수의 라인 크로스였습니다. 아쉽게 또 표정을 한번 지어보고 있는 전한주 선수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전한주 선수가 이제 박혜미 선수에게 들어오는 패스를 한번 끌어봤었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이제 1분 13초입니다. 오바리 패스 패스 미스 공 끊어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전한주. 전한주가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이 공을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용인대학교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의 극동대학교 선수들의 표정이 잠시 보였었고요. 하프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용인대학교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박혜미 앞쪽에 조은종에게 스크린 받았고요. 바운드 패스 탑쪽으로 안쪽 침투 패스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극동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김은비. 조은종의 프레스가 좋습니다. 쉽게 뚫리지 않고 있는 조은정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김은비 선수 한 명 제껴냈고요. 그대로 올라가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네요. 오늘따라 계속해서 이지샷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용인대학교 앞쪽 치고 나갈 때 전한주의 파울. 아직까지 이제 팀 파울에 여유가 많은 양팀 선수들이고요. 첫 번째 팀 파울을 범하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박혜미 선수가 안쪽 치고 들어갈 때 전한주 선수가 왼팔을 휘감아 봤습니다. 1쿼터 샷클락, 게임 클락은 19초 남았고요. 샷클락도 14초가 남았습니다. 용인대학교 왼쪽 선택 그대로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상황에서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7조 샤크가 게임 클락은 3초 2초가 남았습니다. 오른쪽 김다솜 마무리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1쿼터 용인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23대 10, 13점 차 용인대학교가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초반에 이제 벌어졌었던 점수 차이를 극동대학교 차근차근 이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형상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김다솜 선수가 버저비터를 성공을 시키면서 극동대학교가 10점대까지 올라선 상황이었습니다. 예, 석점 슛. 용인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경기,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실내 체육관입니다. 여기는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음성실내 체육관입니다. 1쿼터 용인대학교가 23대 10, 13점 차 앞선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면 박혜미, 최정민, 이제 박은석, 김희진, 조은정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던 용인대학교의 5명의 선수 모두가 전원 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용인대학교는 뭐 이제 선수들의 이제 다양한 득점원이 있다고 이제 장점이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확실히 그 장점을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김성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반면에 이제 극동대학교 이제 박은하, 김은비, 김민정, 김다솜 선수가 이제 각각 2득점, 그리고 김다솜 선수가 4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조금은 리바운드 개수에서 본다면 용인대학교가 11대 7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외곽슛은 이제 김희진 선수가 석점 슛을 한 개 터뜨려줬습니다. 양팀 1쿼터에는 좀 외곽 슛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성공률이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야투 성공률에서 이제 용인대학교 61%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극동대학교 25%로 조금 조조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2쿼터에 극동대학교의 어떤 반격이 시작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로 극동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다솜 주고받았습니다. 박은하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박윤경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박윤경 이번 시즌 자신의 첫 번째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윤경 선수입니다. 용인대학교 황수경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오버헤드 패스 골밑입니다. 반대편으로 김희진의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탑 쪽으로 최정민 오른쪽 선택 김희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외곽이 아닌 골 밑으로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정하연이 뒤쪽으로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왼쪽으로 선택했고요. 건네 받았습니다. 석점이 다시 한번 꽂힙니다. 박은하 선수 연거포 석점을 터뜨리고 있는 극동대학교고요. 이렇게 된다면 순식간에 점수 한 7점 차까지 따라오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스텝 오버 패스 미스 공 가로채기 시작하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박은하 수비수 한 명 앞에 달고 2점 성공. 박은하가 연속 5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점수 차는 벌써 5점 차까지 따라오고 있는 극동대학교고요. 앞쪽으로 황수경 공 건네받았습니다. 조은정 다시 한번 황수경 탑 쪽에서 끊어내지 못했고요. 외곽 쪽으로 공 돌리고 있습니다. 샤클락 6초 남았는데요. 그대로 던져보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은혜 선수 손 맞고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공격권은 용인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박은혜 선수의 외곽슛 그리고 빠른 속공에 힘입어서 극동대학교가 점수를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인대학교 이 쿼터 정신없이 극동대학교의 점수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레이업으로 두 점 올려놓고 있는 용인대학교 이 쿼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은하 오늘 스텝이 가벼워 보이는 박은하 선수입니다. 산호초등학교 마산여주 마산여고를 나온 박은하 선수고요. 전환주 외곽 쪽에서 패스 게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정하연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에 있었던 최정민 선수의 또 레이업이 있었고요. 이 쿼터는 확실히 극동대학교의 출발이 좋습니다. 8득점을 순식간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점수차를 7점 차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하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천천히 박은하 오른쪽 선택 전한주 어바이드 패스 김다솜에게 김다솜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박은서가 다시 앞쪽으로 어바이드 패스 골 밑에서 스텝 죽여놨습니다. 두 점 성공시킵니다. 최정민 확실히 용인대학교도 자신들의 이제 성공 확률이 높은 이제 골 밑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다솜 선수를 이제 축구로 해서 극동대학교 골 밑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정민과 조은정이 그 약점을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놓은 공 걸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한번 템포를 죽여보고 있습니다. 탑쪽으로 김희진 앞쪽에 수비수가 달라붙고 있는데요. 박은하 외곽 쪽에서 박은서의 석점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용인대학교도 차츰차츰 점수를 벌려가고 있고요. 가로채기 성공시킵니다. 박혜미 돈덕돌파 2점 성공시킵니다. 타임아웃을 부를 수밖에 없는 박대인 감독입니다. 이 쿼터 초반에 이제 극동대학교가 점수차를 석점슛 두 개를 포함해서 속공으로써 8점을 올려놨었는데 용인대학교도 역시 저력을 과시하면서 6점을 올려놓으면서 점수차는 다시 9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쿼터 중반입니다. 석점슛 박은하 선수가 이제 이 쿼터 초반에 이제 석점슛과 석공으로써 포인트를 올려줬었고 용인대학교도 이제 상대방의 패스 미스 가로채기 등을 묶어서 8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박혜민 선수의 단독 돌파 이후에 속공 장면이었고요. 오늘 극동대학교가 용인대학교를 잡기 위해서는 높이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잔실수들을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되는 극동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외곽슛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양팀 모두 두드러지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시도를 통해서 외곽을 또 한번 노려보는 것도 극동대학교의 한 가지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주 선수와 이제 김은비 선수가 또 외곽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주 선수가 26개 이제 석점슛을 만들어내고 있고 김수현 선수도 이제 지난번 경기 전주 비전대학교의 경기에서 6개의 석점슛을 터뜨리면서 극동대학교의 석점슛 2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선수는 김수진과 뭐 김희진 선수가 각각 12개와 10개의 석점슛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진 선수는 특히 23개를 던져서 10개, 43% 뭐 10개 이상 던진 선수들 중에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김희진 선수 석점 확률이고요. 김수진 선수도 뭐 32개 중에 12개. 용인대학교가 많은 외곽슛을 던지는 팀은 아닙니다만 이제 적중률이 그만큼 높은 용인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동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전환주가 안쪽 밀어줬고요. 이때 수비자 파울. 극동대학교로서는 이렇게 작전 시간 이후에 펼쳐지는 공격에서 포인트를 꼭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대인 감독이 이제 선수들에게 자신감 있게 던지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외곽 쪽에서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최정민. 용인대학교 손 맞고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최정민 선수 175cm 이제 인성여중과 인성여고를 거쳐서 용인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올 시즌 13득점 그리고 13개 리바운드 평균 리바운드를 득점 인정 상대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전한주 선수입니다.
최정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한주 선수가 역시 자신의 장기인 또 페넌트레이션을 통해서 추가 보너스 원샷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 밀고 들어가면서 박혜민 선수의 파울을 유도해냈었던 전한주 선수입니다. 전한주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최정민 선수는 뭐 올 시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또 굉장한 스코어와 또 높이를 겸비한 선수입니다. 용인대학교 외곽 쪽으로 탑 쪽에서 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용인대학교 줄 곳 찾고 있는데요. 샤클락 3초 놓고 전진공을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김다솜 급동대학교 천천히 공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전한주 오른쪽으로 박은하 겁내 말았습니다. 정하연 외곽 쪽으로 이제 샤클락 6초 5초 4초 남겨놓고 먼 거리에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박은하 선수의 레이업 성공이었고요. 박은하 선수가 2쿼터 극동대를 먹여 살린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박은하 선수입니다. 용인대학교 안쪽 파고들면서 먼 거리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도 박혜민 선수의 레이업이었는데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싶었는데 정확하게 골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극동대학교 전한주 먼 거리 석점 전한주가 석점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장기인 석점이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 전한주 선수고요. 전한주의 석점 플레이를 묶어서 요거 석점자까지 따라붙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확실히 박대인 감독의 이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선수들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극동대학교고요. 박혜민 인바운드 패스 또 극동대학교의 전방 압박 수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 밑에는 김다솜이 지키고 있고요. 최정민 탑쪽으로 김희진이 공 건네받았습니다. 김희진 먼 거리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툭 쳐낸 공 극동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극동대학교 전한주 오바이드 패스 골 밑으로 박용경을 받습니다만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전한주 선수의 패스 미스가 있었고요. 지금도 박대인 감독이 선수들에게 네가 던져라 라고 이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선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용인대학교 공격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최정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다솜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가로채기 하지 못했고요. 추가 원샷까지 얻어내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박은하 선수의 모습인데 박은하 선수가 이번 공격도 뭐 성공시켰더라면 추가 자유투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극동대학교에 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김성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시간으로서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곽 슛에 대해서 저희가 뭐 기록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용인대학교는 김수진 선수가 12개 그리고 김희진 선수가 10개의 석점 슛을 터뜨리고 있는 지금까지의 시즌이고요. 리바운드 측면에서는 김다솜 선수가 평균 리바운드 19.6 뭐 여대부 전체 순위에서 저희가 뭐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다솜 선수입니다. 반면에 용인대학교는 조은정과 최정민 선수가 이제 골밑을 지키고 있는데요. 평균 리바운드 개수가 11개 그리고 13개로서 또 용인대학교의 골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 시즌 김혜지 선수의 영입을 통해서 용인대학교 높이적인 측면을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97년생 1학년 186cm의 김혜지 선수입니다. 안개초등학교 상주여중 그리고 상주여고를 나왔는데요. 오늘 경기까지는 뭐 아직 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평균 8.1득점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 개수 7개, 8개 가까운 또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는 김혜지 선수입니다. 앞선 또 2쿼터의 극동대학교의 공격 플레이와 용인대학교의 속공 플레이가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2쿼터 들어서는 이제 극동대학교가 15점 그리고 용인대학교는 8득점 뭐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극동대학교 좋은 경기력을 2쿼터에는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극동대학교 또 이제 간간이 음성체육관에 와서 이제 여자부 농구 경기를 관람하고 계신 관중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쿼터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박은하 선수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박은하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뭐 이 쿼터에 두 자릿수 득점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박은하 98년생 1학년 학생입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다솜이 리바운드 따냈고요. 외곽 쪽으로 전한주 탑 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정하연 다시 한번 전한주 건네받았습니다. 전한주 멈칫멈칫 오른쪽으로 정하연이 공 잡아냈습니다.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낼 때 수비와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환 선수가 조금 먼 거리에서 자신있게 던져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정하연 선수가 샤클하게 쫓기면서 던졌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한 슛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약간은 좀 경기에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는 김성은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3분 42초입니다. 극동대학교 5점 차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곽 쪽으로 공 건네줬고요. 밀고 들어가면서 최정민. 지금은 조은정 선수의 3세컨 바일레이션이었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안쪽 치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조은정 선수가 이제 페인트 존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박대인 감독도 오늘 경기를 꼭 잡아야 되는 경기,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다음 경기 이제 용인대학교의 원정 경기에서 또 잔여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게 된다면 4승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국동대학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뭐 5할 승률이 플레이오프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본다면 국동대학교에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다솜 어바이드 패스 밀고 자신이 돌아서면서 왼손으로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용인대학교의 수비다 파울. 7번 황수정 선수 주장이었습니다. 또 주장으로서 팀 내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수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한다는 황수정 선수였는데요. 박혜미 외곽 쪽 왼쪽 코너입니다.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고요. 먼 거리에서 언더슛이었는데요. 이 공이 수비수 맞고 나갔다는 심판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6번 최선화 선수의 언더슛이었는데요. 공격권은 용인대학교입니다. 박대인 감독과 김성 감독 이제 이상백배 함께 코치로 갔다 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인바운드 패스 넣어줬고요. 용인대학교 외곽 쪽에서 김희진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석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김다솜 리바운드 따냅니다. 어버헤드 패스 정하연 공격 풀어나가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이번 공격을 성공시킨다면 이제 석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극동대학교고요. 이 쿼터 남은 시간은 2분 38초입니다. 전한주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고요. 앞쪽에 스크린 받아냈습니다. 전환주 오른쪽 선택. 박은하 작친이 직접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김다솜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었고요. 박은하 선수가 이제 돌파 과정까지는 좋았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아직까지 2쿼터 8점 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2쿼터 남은 시간 2분 18초고요. 외곽 쪽으로 박혜미 앞쪽에 정하연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내준 공 최정민의 두 점 깨끗합니다. 확실히 이런 이제 박혜미 선수였네요. 네, 박혜미 선수의 콤비 플레이였는데 최정민 선수가 신장도 신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또 스피드까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앞쪽 치고 나옵니다. 왼쪽 선택 와이드 오픈 석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따냈고요. 이번에 탑에서 김희진 줄곧 찾고 있습니다. 김희진 앞쪽 김다솜이 있는데요. 김희진 먼 거리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비다 파울 김다솜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희진 앞쪽 치고 나가면서 김다솜을 이겨내려고 했었는데요. 김다솜이 또 파울로서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냈습니다. 김희진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청솔중학교를 거쳐서 분당 경영고등학교 그리고 용인대학교에 입학한 김희진 선수입니다. 8경기에서 253분을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희진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석점 플레이도 이제 10개 팀 내 2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희진 선수인데요. 오늘도
좋은 나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에 1분 30초. 극동대학교 외곽에서 박은하 밀고 들어가면서 왼쪽에서 레이업 성공 시도해봤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이렇게 된다면 극동대학교도 이제 팀 파울 4개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해봤었던 정화연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양팀 모두 팀 파울은 4개씩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파울부터는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선수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림을 조금 요란하게 맞으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정민 96년 3학년 학생입니다.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인대학교 이렇게 된다면 이쿼터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극동대학교 전환주의 석점 높이 튀어올랐습니다. 김다솜 리바운드 따내지 못했고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극동대학교입니다. 2쿼터 극동대학교는 16점, 용인대학교는 12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2쿼터고요.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1분 4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극동대학교. 정하연이 외곽 쪽으로 전환주에게 줬습니다. 전환주의 석점 꽂혔습니다. 전환주의 석점, 2쿼터에만 두 개째 석점 슛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환주입니다. 점수는 29대 35, 6점 차. 다시 한번 보시죠. 전환주 선수가 갑자기 박혜미 선수를 그대로 두고 석점 슛을 꽂아봤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극동대학교. 하지만 이 공을 다시 한번 용인대학교 끌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선택했고요. 김희진 탑쪽으로 박혜미 주고받았습니다. 스크린 거 받았고요. 오버드 패스, 이것이 패스 미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2쿼터 극동대학교 점수차를 많이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노루 패스였는데 박혜민 선수의 패스가 좀 높이 최정민에게 전달이 되면서 최정민이 패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은하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쪽에 김희진이 있고요. 박은하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김다솜 탑 쪽에서 정하연 샤클락 5초 4초 남겨놓고 던진 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은하가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김희진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용인대학교는 이제 팀 파울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슈팅 동작이었기 때문에도 뭐 자유투가 두 개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쿼터에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박은하 선수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언니 원샷을 외쳐주고 있는 극동대학교 벤치 선수들입니다. 극동대학교 박은하 자유투 2구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은비 선수가 오늘 올 시즌 뭐 이렇게 또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용인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컬인 골 밑에서도 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성공하고 있는 극동대학교. 이렇게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극동대학교가 2쿼터에 무려 2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용인대학교를 5점 차까지 점수차를 따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쿼터에 뭐 박은하 선수의 돌파와 속공이 있었고 전환주 선수의 또 석점 슛 두 개가 이렇게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용인대학교 뭐 5점 앞서 있습니다만 골고른 주전들의 활약 속에 2쿼터까지 5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조금 2쿼터에 극동대학교의 반격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3, 4쿼터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실내 체육관입니다. 극동대학교의 정하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니들이 인터뷰 정하연 선수 꼭 시키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네. 플레이오프 올라가려면 중요한 게임인데 2학년이만큼 더 열심히 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극동대학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오늘 용인대학교전 꼭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용인대학교전 준비하셨나요? 일단 수비로 먼저 해서 용인대학교가 키가 크니까 박스아웃 제대로 해서 다섯 명이 다 열심히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환 선수 올해로 2학년입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올 시즌 자신의 발전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1학년 때는 꾸준 일 위주로 했는데 2학년 되고 나서 이제 공격도 같이 하니까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이겨서 플레이오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하연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용인대학교의 황수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정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용인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잘 되고 있는 플레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딱히 잘 되고 있다기보다는 저희는 패턴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플레이를 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선수들끼리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려고 하고 주로 일단 우선 1대1을 먼저 보는데 이제 2대2에서 나오는 찬스 같은 걸 우선으로 하고 이제 속공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인대학교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 그리고 조금 이 선수는 혼나야 된다라는 선수 한 명씩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칭찬해야 되는 선수는 네. 3학년의 최정민 선수라고 네. 개인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 쉬는 날에도 쉬지도 않고 개인 연습하고 그래서 선배로서도 보고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제가 반성하고 있고 네. 그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혼나야 되거나 이런 선수는 없는데 네. 에너지가 많은 선수 네. 네, 그것도 3학년의 박혜미 선수라고 네. 너무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활기차가지고 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너무 밝아서 이제 까부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좋은 아이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대학교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이번 시즌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16년도와 같이 2017년도도 목표가 질롱인데 네. 네, 매 경기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경기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남은 경기라도 질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그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롱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수정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극동대학교의 김은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뭐 하고 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냥 여가 시간에 학교 과제하면서 네. 네,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네, 이제 김은비 선수 3학년입니다. 팀의 주축 선수로서 이제 올 시즌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팀 동료들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직 저희가 연습한 것만큼 제대로 된 시합을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저희 플레이를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하연 선수도 앞서 밝혀줬었는데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꼭 승리를 거둬야 되는 용인대학교전입니다. 오늘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저희가 관전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수비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일단 수비부터 하고 공격은 저희 다 5명이 다 뛰면서 하는 농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비 선수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은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 모두 이겨가지고 꼭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올 시즌 계속해서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은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극동대학교 2승을 거두고 있고 스틸, 블록, 모든 지표에서 약간씩 용인대학교가 앞서정민, 박은서, 김희진, 조은정 선수가 선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음성 실내 체육관입니다. 아, 이제 2쿼터에 극동대학교가 용인대학교를 맞이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펼쳐줬었습니다. 이제 전한주 선수가 석점슛 두 개를 포함해서 이제 8득점을 올려줬었고요. 박윤경 선수도 외곽슛을 하나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은하 선수도 굉장히 속공과 외곽슛 하나를 묶어내면서 극동대학교가 2쿼터에 용인대학교의 점수를 따라붙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제 35대 30 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음성체육관에서 이제 또 많은 관중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계시는데요. 좀 더 응원 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용인대학교와 극동대학교 35대 30 용인대학교가 5점 앞선 채로 2쿼터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최정민 선수와 이제 조은종 선수가 골밑을 지켜주고 있는 용인대학교 빠른 속공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점수 차를 1쿼터에 만들어냈었는데요. 2쿼터에는 이제 용인대학교의 그 장점들이 조금 나오지 않으면서 극동대학교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2쿼터 기록지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전에는 리바운드 개수는 용인대학교가 20개 대 17개 약 3개 정도 앞서 있었고요. 이제 외곽슛에서 극동대학교에게 외곽을 많이 내주면서 4개의 외곽슛을 터뜨리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점수차를 많이 따라왔던 극동대학교고요. 속공 측면에서는 이제 용인대학교가 아무래도 1쿼터에 많은 속공을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5개 대 3개 2개 정도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양팀 다 턴오버는 7개 6개로 비슷하게 턴오버를 범해줬고요. 스틸은 이제 6개 대 4개 그 다음에 어시스트는 8개 대 3개 용인대학교가 훨씬 공격적인 측면에서 만들어가는 농구를 했다라고 전반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후반전 용인대학교 인바운드 패스로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서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앞에서 인바운드 패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후반전 3-4쿼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왼쪽으로 박은서에게 넘겨줬습니다. 박은서 앞쪽에 박은경이 있고요. 외곽 쪽으로 황수정 오버헤드 패스 조은정입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올라가는데 김다솜이 막아서 했고요. 앞쪽으로 전한주 정하연과 1대1 전한주 왼쪽으로 정하연 외곽 쪽입니다. 박윤경 공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격을 잘 막아냈었던 극동대학교 3쿼터 출발 이때 어시스트 스틸을 기록하고 있는 용인대학교인데요.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때 또 파울로서 끊어봤었던 극동대학교입니다. 박혜민 선수의 스틸이었고요. 한번 보시죠. 박은하 선수가 드리블을 칠 때 이제 드리블의 방향을 읽어냈었던 박혜민 선수였는데요. 앞쪽 치고 나가면서 박은하 선수가 파울로서 공격을 끊어봤습니다. 용인대학교 공격입니다.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고요. 외곽 쪽에서 박은서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드 따내고 있는 김다솜 정하연 앞쪽으로 박은합니다. 극동대학교 빠르게 패스 플레이 김다솜 돌아서면서 두 점 림을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용인대학교 속공입니다. 박혜미 그대로 미들레임지 스탑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풋백 두 점 성공시킵니다. 최정민 3쿼터 첫 번째 득점은 최정민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극동대학교도 이제 첫 번째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이 되고 말았고요. 전한주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전한주의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선수 2쿼터에도 뭐 석점슛 두 개를 포함해서 8득점을 올려줬었는데요. 앞서 있었던 또 최정민 선수의 풋백 성공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한주 추가 자유투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킵니다. 김다솜 선수가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넉점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만 골 밑에서 2점 성공 용인대학교 23번 조은정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최정민 그리고 조은정 이 두 선수의 빅맨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극동대학교로서는 오늘 경기를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 텐데요. 외곽 쪽으로 공 돌리고 있습니다. 김다솜 공을 한번 휘저어봤고요. 그대로 석점 백보드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박윤경의 좀 많이 길었었던 석점슛이었고요. 용인대학교 6점차 2쿼터, 3쿼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희진
최정민에게. 최정민 앞쪽에는 김다솜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최정민. 이번에는 김다솜 선수와의 1대1 상황이었는데 최정민 선수가 확실하게 김다솜 선수를 이겨냈습니다. 41대33. 전한주 외곽 쪽에서 스크린 받아냈습니다. 외곽 쪽으로 정하연의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정하연 선수였는데 라인 크로스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하연 선수가 자신이 석점 슛을 시도를 했었고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보시죠? 엔드라인을 살짝 밟았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 17번 김희진 공 주고받았습니다. 최정민 스크린 걸어줬고요. 김희진 돌아서면서 최정민에게 골밑 두 점!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었던 최정민과 김희진이었습니다. 빅앤스몰 이런 확실한 패턴 플레이에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용인대학교고요. 박윤경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인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점수차는 10점 차. 3쿼터 남은 시간 6분 50초입니다. 앞쪽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뒤쪽에서 옷을 잡아당겼었던 박윤경 선수였습니다. 박은하 선수였나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에 있었던 속공 상황에서의 용인대학교 득점 장면이었고요. 박윤경 선수가 나오고 김은비 선수가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는 극동대학교입니다. 인바운드 패스 용인대학교 외곽 쪽으로 박혜미 한번 저어봤습니다.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골 밑으로 최정민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 최정민이 극동대학교의 골밑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은비 앞쪽 치고 들어가면서 노력 패스 굉장히 난해한 패스가 한번 있었고요. 공을 끌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단독 돌파 박혜미 두 점 성공. 용인대학교가 점수차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14점 차까지 벌어주고 있는 3쿼터 중반이고요. 순식간에 또 점수를 쌓아 올려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바운드 패스 밀고 들어갈 때 블락 성공! 좋은 정이었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용인대학교 오른쪽 선택. 돌아섰습니다. 박은서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박은서 선수고요. 확실히 이제 1, 2쿼터에 비해서 김성은 감독의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하연 선수 올라갈 때 조은정 선수의 블락이 있었고요.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었기 때문에 박은서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투 1구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응원을 함께 해주고 있는 벤치 멤버들의 모습이었고요. 박은서 올 시즌 평균 득점 9.9 득점 평균 리바운드 4.8개를 잡아내고 있는 박은서 선수입니다. 효성여고를 나왔고요. 자이트 2구 자이트 2구까지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박대인 감독이 이제 상대방의 흐름을 한번 끊어보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3쿼터 초반 극동대학교가 이제 3득점밖에 3쿼터에 올려주지 못하면서 용인대학교에게 많은 점수를 내주고 있는 3쿼터입니다. 박대인 감독도 이런 해법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극동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정혜민 선수 그리고 이성주 선수 또 이런 부상 선수들을 통해서 또 올 시즌을 가져가야 되는 박대인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감독의 마음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용인대학교도 뭐 부상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제 또 이러한 또 선수 기용에 있어서 감독들의 역량을 한번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감독들이 이제 또 선수들에게 포지션을 통해서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최정민 선수 매 경기마다 이제 더블더블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또 극동대학교에서는 김다솜 선수도 시즌 더블더블을 기록을 하고 있죠. 평균 득점 14.3점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 19개 자유투 성공률도 뭐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공수 그리고 뭐 야투 성공률에서도 굉장히 높은 또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다솜 선수입니다.
금인대학교 선수들과 국동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3쿼터 이제 5분 52초가 남아 있습니다. 47대 33. 용인대학교 3쿼터에 힘을 내주면서 16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극동대학교의 공격으로 인바드 패스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극동대학교 박은하 오른쪽으로 밀어줬고요. 외곽 쪽으로 전한주 김은비 빠르게 공격 플레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전한주 먼 거리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전한주 선수 이렇게 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있게 던지라는 박대인 감독의 주문이 있었고요. 석점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쿼터 이제 남은 시간 5분 30초고요. 용인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천천히 외곽 쪽으로 약간 패스가 투박했고요. 박은서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박은서 외곽 쪽에서 콤비 플레이 좋은 점!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콤비 플레이가 있었고요.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극동대학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골 밑에서 김다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정민과의 리바운드 싸움 아직까지 최정민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김희진 외곽 쪽으로 박은서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박혜미의 석점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다솜 이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김다솜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해서 이제 점프를 하면 지금 보시죠.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두세 명 선수가 함께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김다솜 선수도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 용인대학교에서 김다솜 선수의 신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더블팀으로서 그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동대학교 오버헤드 패스 외곽 쪽으로 45도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김은비 공 살려냈고요. 네, 극동대학교 김다솜 김은비 공 살려낸 이후에 자신이 직접 리버스 레이업 성공. 멋진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은비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요. 용인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페이크 모션 언더슛 성공시킵니다. 지금 뭐 박은서 선수도 용인대학교 김은비 선수의 그 투혼 넘치는 플레이도 굉장히 멋있었고 박은서 선수의 속공 플레이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먼 거리 외곽 쪽을 봤었는데요.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은비 선수가 머리 위로 또 벗겨내는 장면이었고요. 이후에 패스 받은 이후에 돌아 들어가면서 베이스라인을 확실하게 점령을 했었습니다. 점수는 51대 35. 극동대학교 3쿼터에는 용인대학교가 많은 점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외곽 쪽으로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최정민 골 밑에서 줄 곧 찾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풋백 들어가지 않고요. 김다솜과의 리바운드 김다솜 이겨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전한주 골 밑에서 전한주 마무리 보너스 원샷까지 전한주 선수가 두 번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죠. 전한주와 지금 박은하 선수의 패스플레이였는데요. 박은하 선수의 침착한 또 패스플레이가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전한주 추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2쿼터 전반전까지는 8득점에 묶여있었던 전한주 선수 이제 3쿼터 들어서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 백본을 맞추면서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전방 압박 수비를 펼쳐보이고 있는 극동대학교이고요.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오버헤드 패스 공격권은 계속해서 용인대학교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정민 선수가 또 선수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으로 밀어준 공 최정민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선수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분주해졌습니다. 탑에서 두 점 성공 용인대학교입니다. 지금도 김희진 선수가 자유투 라인 부근이었는데 이
이동하면서 자신의 무게중심을 제대로 완벽하게 잡으면서 어려운 자세에서 슛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점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민정. 이번에는 똑같은 위치에서의 슈팅 동작이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수현 외곽 쪽으로 전환주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박은하 김수현 줄 곳 찾고 있는데요. 먼 거리에서 전환주가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두 점 성공시키고 있는 전환주 40점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10점 차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2분 20초입니다. 용인대학교 공간이 비었습니다. 최정민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이때 용인대학교의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용인대학교 이제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16번의 최선화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1번의 박은서 선수가 나오고 16번 최선화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는 김성은 감독이고요. 극동대학교 이제 팀 파울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김성은 감독의 목소리가 잠깐 들렸었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극동대학교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는 극동대학교인데요. 뭐 오늘 최다 점수 차가 15점 차가 난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극동대학교도 충분히 잘 따라붙고 있는 3쿼터 중반입니다. 골 밑에서 좋은 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극동대학교 쪽으로 공격권 넘어갑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1분 38초 극동대학교 11점 뒤져 있습니다. 3쿼터를 이제 최대한 많은 점수차를 붙은 이후에 마무리 시켜야 되는 극동대학교고요. 반면 용인대학교는 점수차를 높일 수 있을 때 많이 또 벌려놓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독 돌파 베이스라인까지 침투시켰고요. 김다솜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선택했고요. 김수현 이동하면서 던져봤습니다만 림을 외면했습니다. 박혜미 앞쪽으로 빠르게 용인대학교 주로 이렇게 빠른 공격 템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비의 압박이 있었는데요. 최정민의 와이드 오픈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은하 멀리 김민정을 봤고요. 김민정 앞쪽에 최정민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전환주에게 박혜미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김수현 오른쪽 단독 돌파 스탑 점퍼 두 점 조금 짧았고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극동대학교입니다. 이제 황수경 선수를 투입 준비시키고 있는 김성은 감독이고요. 16번의 최선화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격권은 극동대학교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샷클락은 2초가 남아있습니다. 마운드 패스 전환주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이제 게임 클락 31초 남았고요. 샷클락 22초 남았습니다. 박혜미 드리블 조금 투박했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용인대학교 주춤주춤 뒤쪽으로 컷인 미들레인지 두 점 돌아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다솜 천천히 이제 게임 클락 10초 남았는데요. 하프코트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희민 선수의 스틸 시도가 있었고요. 이제 게임 클락 6.2초 남았습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을 조심해야 되는 용인대학교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 다행히 극동대학교 점수차를 한 자릿수까지 좁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 3쿼터 53대 44, 9점 차 이제 용인대학교가 앞선 채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3쿼터에는 용인대학교의 뭐 초반 득점 공세가 있었고 이제 극동대학교도 전환주 선수의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묶어내면서 석점 플레이에 이은 또 만회 점수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제 2쿼터에서도 그랬고 이제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면서 마지막 포인트까지 따라잡았었던 극동대학교 4쿼터에 어떻게 반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실내 체육관입니다.
경기가 용인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음성실내 체육관입니다. 3쿼터까지 양팀 선수들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한주 선수가 3쿼터에 8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3득점까지 존활약을 펼쳐줬었고요. 용인대학교는 역시 최정민 선수가 이제 극동대학교의 골밑을 괴롭혀주면서 20득점이라는 아주 좋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정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리바운드도 11개를 잡아내면서 오늘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이전에도 뭐 평균 득점 13득점, 평균 리바운드 13개를 잡아내고 있었던 최정민 선수인데 오늘도 역시 그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도 뭐 전한주 선수뿐만 아니라 박은하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3점 슛 1개를 포함해서 13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은하 선수고요. 리바운드도 5개 잡아내면서 내외각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박은하 선수입니다. 용인대학교는 뭐 김희진 선수도 석점 슛 하나를 포함해서 13득점, 박혜미 선수도 빠른 속공 4개나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10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쿼터, 4쿼터 10분만을 남겨놓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극동대학교의 성공으로 4쿼터 출발하는데요. 맥쿼터에서 이제 시작과 함께 공격을 시도하지 못했었던 극동대학교, 이번에도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이번에는 김다솜 레이업 성공! 아, 제가 실패했다라고 말을 드리기 전에 또 극동대학교가 4쿼터 초반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차는 7점차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차고요. 용인대학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김희진이 오버랩터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김희진 멈춰놨고요. 샤클락 6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최정민. 아, 오늘 최정민 선수의 뭐 득점력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기록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여자부 경기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 33득점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과연 최정민 선수가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외곽 쪽으로 내준 공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하지만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었네요. 네. 지금은 네, 공격권은 용인대학교로 넘어갑니다. 12번 김민정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혜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고요. 황수정 주장 선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뭐 각 학년별로 또 인기 있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용인대학교라고 합니다. 1학년 김혜지 선수 들어와 있고요.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보기에도 이제 김혜지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1학년 신입생 이번 시즌 뭐 김성원 감독의 어깨를 또 가볍게 해주고 있는 김혜진 선수고요. 전한주 탑 쪽에서 바운드 패스 김다솜 밀고 들어갑니다. 김다솜 김혜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박혜미 외곽 쪽으로 공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민 볼과 상관없는 상황 김다솜과 김혜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박대인 감독입니다. 뭐 이제 저희가 김혜지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김혜지 선수가 4쿼터에 또 출전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까지 김혜지 선수는 8경기 112분을 뛰어줬고요. 평균 14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5득점 그리고 평균 득점 8.1점 그 다음에 8개의 평균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는 김혜지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프 더 볼 상황에서 김혜지 선수가 약간 김다솜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김성원 감독의 뒷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최정민 선수도 22득점, 11개의 리바운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최정민 선수와 이제 김혜지 선수가 함께 골밑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고 박혜미 선수와 이제 또 황수정 그리고 김희진 이 외곽 쪽에서 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용인대학교도 이런 빅맨과 스몰맨의 조합으로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극동대학교도 이제 전한주 선수의 슛 감각이 돌아오면서 3쿼터부터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인대학교의 점수차를 좀처럼 좁히는 데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9점차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의 극동대학교고요. 이제 선수들이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김다솜 선수가 조금 더
분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국동대학교입니다. 오늘 4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평균 득점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점수차를 보여주고 있는 김다솜 선수입니다. 평균 득점 1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다솜 선수고요. 전환중 골 밑으로 리버스 레이업 올라갈 때 김혜지의 파울이었습니다. 김다솜 선수가 확실히 이제 4학년 선수, 96년생이고 김혜지 선수도 이제 뭐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경험적인 측면에서 김다솜 선수가 아주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수비 과정에서 방해가 있었고요. 김다솜 자 이제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구 준비하고 있는 김다솜 올 시즌 7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구 준비하고 있는 김다솜 1구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김다솜 선수도 이제 자신이 던졌을 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운 또 한숨 섞인 탄성을 지어봤습니다. 김다솜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다솜 풋백 들어가지 않고요. 자신이 밀고 들어가면서 석점 플레이 연결시킵니다. 아, 일부러 자유투를 넣지 않았던 걸까요? 이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는 김다솜 선수입니다. 김다솜 선수가 조금 4쿼터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김희진 선수와의 리바운드 경합에서 이겨냈었고 밀고 들어가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점수차는 7점차, 6점차 전방 압박을 펼쳐 보이고 있는 극동대학교 더블팀 붙고 있습니다. 최정민 공 끌어냈고요. 단독 돌파 올라갔습니다만 이 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외곽 쪽으로 박혜미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최정민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최정민이었고요. 뒤쪽에서 밀고 들어오면서 레이업 하지만 김혜지가 리바운드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을 잘 막아냈었던 국동대학교 단독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고요. 김다솜이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박은하 반대편 전한주 김다솜이 스크린 받아줬고요. 전한주 먼 거리에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플로터 비슷한 슈팅이었는데 전한주 선수의 무리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 좀 드리블 투박했고요. 외곽 쪽으로 김희진 최정민과 패스 플레이 최정민 오른쪽 선택 오버헤드 패스 김혜지 골밑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거퍼 두 개의 공격 기회를 날리고 있는 용인대학교 극동대학교 공격입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이 좀 급한가요? 약간은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는 양팀의 공격이고요. 김수현의 먼 거리 석점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김혜지 리바운드 따냈고요. 더블팀 붙어주고 있는 극동대학교 아웃넘버 상황 공격세 수비 셋입니다.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최정민 본인이 직접 스스로 마무리 지었었던 최정민 선수였습니다. 다시 점차는 8점차 이번에도 공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박혜민 선수 결정적인 또 스틸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박혜민 선수고요. 전한주 밀고 들어가면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4쿼터 남은 시간이 5분 48초 탑 쪽으로 황수정 김혜지의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밀어줬고요. 최정민 들어가면서 뱅샷 두 점 성공. 확실히 이제 뭐 패턴 플레이 김혜지를 뭐 골밑에 놓아두고 이제 황수정과의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최정민 선수가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차는 어느새 12점차까지 벌어졌고요. 미들레인지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박대인 감독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에게 마크맨을 지시해주고 있는 박대인 감독이었고요. 박윤경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오버헤드 패스 김혜지에게 공 끌어내고 있습니다. 팀공 김혜지
높게 공 받아냈고요.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윤경. 김은비 천천히 앞쪽으로. 김은비 줄 곳 찾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김다솜입니다. 앞쪽에 김혜지가 있는데요. 김다솜 골 밑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공 끊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최정민의 앞쪽으로 내준공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속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속공요정 박혜미입니다. 박혜미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에서 뭐 대부분의 득점을 속공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쿼터까지도 뭐 4개의 속공을 통해서 10득점을 올려줬었던 박혜미 선수였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혜지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점수는 14점 차입니다. 4쿼터 남은 시간 4분. 오버리패 김혜지 공 잡아냈고요. 골 밑에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이때 수비자 파울. 박혜미가 돌파할 때 수비자 파울이었던 북동대학교였고요. 경기가 조금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박대인 감독도 이제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었던 김다솜 선수의 레이업 장면이었고요. 박혜미 선수가 이제 결정적인 또 속공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용인대학교의 점수차에 벌어지는데 많은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뛰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 선수들 이제 3쿼터까지의 기록지를 살펴보면 7개의 속공을 연결시켰었던 용인대학교입니다. 그중 4개는 박혜민 선수가 이제 또 만들어냈었는데 4쿼터에 또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을 2개 더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박혜민 선수의 발로서부터 용인대학교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김다솜 선수와 이제 전한주 선수의 슛 감각이 좋지 않은 극동대학교인데요. 남은 4분 동안 이 14점 차의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극동대학교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극동대학교로서는 이제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용인으로 옮겨가서 용인대학교와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오늘 또 아주 좋은 경기력을 펼쳐 보여야 되는 극동대학교 선수들이고요. 반면 이제 김성은 감독도 오늘 극동대학교전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수원대와의 경기에서 4강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또 그 경기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 경기마다 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기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시즌을 이제 순위표를 한번 살펴보면 광주대학교 그리고 수원대학교 마지막 자리에 용인대학교가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황수정 오버드 패스 김혜지에게 연결시켰고요. 공 끌어내고 있는 극동대학교 김은비 천천히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비 자신이 직접 돌파 어렵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높이 띄워준 공 이 공을 다시 한번 최정민이 끌어냈습니다만 이번에는 하프코트 바일레이션이었죠. 이제 조금 김성훈 감독의 표정이 풀리는 모습이었고요.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극동대학교 박윤경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김은비 천천히 공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49점대 묶여있는 극동대학교 김은비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최정민 앞쪽으로 박혜미 김희진이고요. 최정민 돌아서면서 스핀무브 왼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혜지 선수와의 경합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최정민의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왼손 플로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과정이 깔끔했었던 최정민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오늘 김다솜 선수와의 많은 또 부딪힘이 있는데 확실히 최정민 선수가 김다솜 선수와의 매치업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라인 크로스 전환 선수의 아쉬운 또 미스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뒤쪽으로 이동할 때 왼발이 또 라인 크로스에 걸렸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오른쪽 공략하고 있습니다. 황수정 골 밑에서 김혜지 더블팀 있는데 김혜지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김혜지 선수가 또 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첫 번째 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혜지 선수입니다. 김혜지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뒤쪽에 김다솜 선수가 있었고 두 명의 정하연 선수까지 있었는데 골 밑에서 추가 자유투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김혜지 선수입니다. 김혜지의 추가 자유투. 추가 자유투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는 네 박은서 선수였네요. 네 홀딩 반칙이었는데요. 네 이제 팀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동대학교 자유투 두 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선수가 이제 또 97년생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또 선배들의 위로를 받는 모습이 있었고요. 정화연의 자유투 1구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대인 감독이 이제 뭐 끝까지 하자라는 또 구호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정하연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51대 65 조금 어려운 점수차긴 하지만 극동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속공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박은서의 빠른 발을 이용한 속공 플레이였고요. 용인대학교 김은비, 김다솜 다시 김은비입니다. 이때 수비자 파울. 지금도 이제 박혜미 선수와 박은서 선수의 속공 플레이였는데 박혜미 선수가 이렇게 좀 자신이 또 해결해야 될 때는 해결해주고 또 박은서 선수에게 밀어줘야 될 때는 또 속공 상황에서 잘 패스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박혜미 선수입니다. 전환주의 추가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점차는 15점 차.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2분 22초입니다. 전환주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까지 성공시킵니다. 전방 압박 수비를 통해서 공격권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극동대학교 선수들이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박은서 외곽 쪽 내줬고요. 최정민 석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은비 비하인드 드리블 조금 투박했습니다. 뒤쪽으로 김다솜에게 주고받고 있고요. 천천히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박은서 선수가 막아서고 있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김다솜 김혜지와의 경합 상황 공 끊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하지만 뒤쪽에서 파울을 범하고 말았었던 김다솜 선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이 김다솜 선수였고요. 박대인 감독도 끝까지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쿼터 이제 남은 시간 1분 48초입니다. 앞쪽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박혜미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공간이 많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박혜미 선수가 끝까지 한번 올라갔었던 상황이었고요. 다시 한번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는 박대인 감독입니다. 박은하 선수가 들어가고 김수현 선수가 벤치로 나오고 있는 극동대학교. 슈팅 동작에서의 파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용인대학교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자유투 1구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속공 여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 또 박혜미 선수인데요. 야투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극동대학교. 김혜지 선수가 네, 좀 아쉬운 표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1분 42초 점수는 15점 차. 경기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김다솜 미들레인지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김은비 자신 직접 오른쪽 전환주 석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따낼 때 경합 과정에서의 김혜지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영거퍼 3개의 석점을 던져봤었던 극동대학교인데요. 김다솜 선수가 고군분투해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시 한번 보시죠. 리바운드 과정에서 약간의 팔이 엉키면서 파울을 범했었던 김혜지 선수입니다. 김다솜. 자, 이제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구 성공시켰습니다. 박대인 감독도 이제 선수들 끝까지 독려를 하면서 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극동대학교의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다솜. 자, 이제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용인대학교. 빠르게 앞쪽 속공, 레이업 성공. 오른쪽으로 김은비. 자신이 직접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전한조에게 석점 많이 짧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혜지입니다. 좁은 공간. 이때 수비자 파울, 김다솜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푸싱 파울을 지적하고 있는 주심이고요. 최정민 선수가 이제 4쿼터에는 자신이 직접 경기를 풀어가기보다는 약간의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다솜 선수가 이제 파울 5개로 파울 아웃으로 벤치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수현 선수가 이제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4쿼터 남은 시간은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 70점 고시까지 올라갔고 그 많은 득점에는 최정민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민의 자유투 1구 성공시켰고요. 용인대학교 최다 출전 그리고 최다 득점의 주인공 최정민입니다. 자유투 2구까지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극동대학교 마지막 1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인플레이 상황이고요. 정하연 선수의 레이업이 조금 길었습니다. 극동대학교 전방 압박 수비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를 벗겨냈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깨끗합니다. 박은서. 4쿼터에 박은서, 박혜미 두 박씨가 정말 극동대학교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격권은 극동대학교. 최정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노란색 헤어밴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인바운드 패스 김은비. 왼쪽으로 전한주. 전한주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두 점 성공시키고 있는 전한주. 용인대학교 앞쪽으로 길게 박혜미. 안쪽 뒤쪽에서 컷인 플레이.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팀 선수들 경기 초반처럼 경기 끝까지 뛰어주고 있고요. 4쿼터 14초가 남았습니다. 게임 클락. 외곽 쪽으로 전한주 골 밑에서 패스 미스. 김혜지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 황수정이 패스 넘겨줄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종지부는 또 이제 주장인 황수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팀 파울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정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아깝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 시즌 10개 자유투를 던져서 4개를 성공시키고 있는 황수정 선수입니다. 자유투 2구까지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용인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용인대학교가 74-56 비교적 조금 많은 점수 차이로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2차전 두 극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 2차전 용인대학교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극동대학교로서는 이렇게 된다면 조금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꼭 이겨야 되는 오늘 경기였었는데 조금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와 함께 이제 승리팀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실내 체육관입니다.
선수 최정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 시즌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네.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냥 저는 일단 수비 먼저 한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 수비가 이제 잘 되니까 그 저절로 득점도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자신의 플레이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70점 정도? 70점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90점 주셔도 될 것 같은데 70점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아직 만족하진 않고 네. 그냥 저는 지금 이번 게임을 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해가지고 네. 그냥 70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정민 선수 이제 대표팀에서도 이제 네.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번 네. 일본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거기서 많이 졌는데 네. 진만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일본 애들이 정말 탄력도 좋고 슛도 좋아가지고 진짜 많이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네.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정민 선수 올 시즌도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시즌 어떤 것들을 좀 자신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서 네. 일단 기복 줄이는 거랑 이제 전 네 좀 슛 확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플레이오프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남은 경기도 다 이제 이길 수 있게 네.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네.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정민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용인대학교의 승리팀 감독님이시죠? 김상은 감독님. 김상은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 여기 계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이제 인터뷰 전에 이제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좋은 경기력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오늘 경기 만족하시나요? 아, 1쿼터까지는 네. 괜찮았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컨디션도 좋은 것 같았고 근데 이제 1쿼터 가 끝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계속 네. 목소리가 제 목소리에 커진 게 2, 3, 4 쿼터는 저희의 원래 실력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선수들이 부상 선수들이 계속 뭐 부상을 입었다가 다시 재활해서 복귀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손발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오늘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쿼터에 점수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네. 나태해졌던 게 있지 않았나. 그걸 다시 다잡으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소리를 지르니까 조금 뛰는 것 같더니. 알겠습니다. 오늘 극동대학교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는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네.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저희가 오펜스에서 저희 이제 팀 안에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끼리 손발이 맞지 않아서 턴오버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래도 승리를 거두셨는데 네. 응원해 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1승을 또 거뒀으니까 앞으로 희망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 저희 4강까지 올라가서 챔프전까지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성은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계속해서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대각선으로 내준 공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하지만 2분까지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용인대학교와 국동대학교, 국동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용인대학교가 74대 96, 많은 점수 차이로 용인대학교가 승리했습니다.